때는 조선시대 초기 성경이 직권하던 때의 일이다. 충청도 청주 한 작은 고울에 마생원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소리 없이 가족을 남겨두고 사라지더니 십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마생원은 네 마리의 말에 바리바리 짐을 싣고 두 명의 하인들과 금이 환향한 것이다. 마생원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그 행차에 놀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입소문을 타고 마생원의 초가집 앞에 모여들었다. 뭐랴, 저 양반이 마생원 맞지? 그려, 맞구먼 아니, 그런디, 저행색하고저 짐들 좀 봐. 어디서 돈벼락을 맞은 게 틀림없구먼. 그런가벼. 마생원은 말에서 내리더니 동네 사람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마생원의 작은 초가집에서 아내와 장가 못간 아들 녀석이 뛰어나와 마생원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아버지 오냐, 잘 있었냐? 영감, 이게 대체 뭔 일이여요? 아내 수원댁도 입을 적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한다. 자, 여기서 그러지 말고 따라오게. 그러면서 다시 발길을 옮기는 마생완. 그 뒤를 동네 사람들과 마생완 아들 그리고 수원댁이 따라간다. 그러더니 지금껏 닫혀있던 서른 칸 기와집에 멈추는 것이 아닌가. 아니 저것은 얼마 전에 한양갑부가 샀다는 집 아니여? 그러게. 그 한양갑부가 마세모이옷 당교 동네 사람들이 놀라 수군대기 시작한다. 여보 마누라 이 집을 내가 얼마 전에 샀네. 이 집이 우리 집이요? 아니, 여보. 이게 꿈이여 생시여? 참말로 이 집이 우리 집이란 말이여요. 그렇다니까 그러는구먼. 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마다 비싼 가구들로 가득 차 있고 마당에는 팔색 잉호가 논이는 연목까지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서 있는 아내를 보고는 마누라 싸게 집이 가서 쓸만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죄다 버리고 오게. 야알 것이오 하고 마누라가 집을 향해 냅다 달리니 눈치 빠른 동네 사람들도 뒤따라가 이사를 도와준다. 그리하여 며칠 후 새로 들어간 기와집 넓은 마당에 차양이 쳐지고 잔치가 벌어졌다. 동네 아낙들이 모두 나와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굽는다. 거기에다 기방에 있는 기생들을 모두 불러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니 마치 궁궐의 연애와도 같다. 대청마루엔 마생원이 상속에 앉고 동네 유지들과 문중 어른들이 앉아 큰 소리로 더들며 술을 마시는데 내가 마생원이 한 번은 일낼 줄 알았다니께 아니 어째 이 많은 돈을 벌었자 참말로 대단혀대단혀 마생원은 십여 년전이 고을에서 별볼일 없는 고작 생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장가는 일찍 가서 자식만 여섯이니 매일 끼니 걱정에 한숨만 쉬던 위인이었다. 그러더니 어느 한날 이고을에 잠시 들렀던 한 고관꾼을 따라 가족도 다 팽개치고 그는 고향을 떠났던 것이다. 자식들이 나이가 차서 겨우겨우 없는 살림에 시집 장가를 갈 때도 오지 않았고 제 아비가 이승을 떠날 때도 오지 않았다. 그런 그가 황갑 나이가 되자 이렇게 만석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니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아니 여보게 어째 돈을 이리 많이 벌었는가? 그러자 마생원이 큰 기침을 한번 하고는 지가 처음에 돈한푼 없이 중국 청나라서 들어오는 상인을 구워삶아서 비단 5 0 0 필을 외상으로 사서는 바로 장원에 가서 비단 천피로고맞바꿔 쭉. 그리고 그걸 한양에 갖고 와서 다시 비싼 값에 넘겼 주그러니까 종잣돈이 되더구먼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주도로 가서 말을 닥치는 대로 사니께. 나라에서 군마로 쓸 말을 사들인다고 혀서 다시 좋은 값에 되팔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와하고 탄성을 지른다. 그래서 돈을 좀 모은 후에 다시 한양에 있는 땅을 사고 얼마 안 있으니께 거기에 관청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퍼지니께 땅값이 글쎄 열 배나 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질투 반, 부러움 반에 모두 입을 벌리고 마생원 입만 쳐다본다. 참, 난 사람은 난 사람이오.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 성대한 잔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마생원 집에는 매일 손님이 끊이질 않고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동네 한량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툭하면 동원에서 정가리와 코를 위해 기부금을 내달라고 사정한다. 마생원은 골치가 아프기 시작했다. 아이고, 어째 이리 손 내미는 놈밖에 없는겨? 마침 오늘은 장남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무난 인사를 왔다. 아버지, 이거 송이버섯 좀 싸왔슈. 오냐, 너나 먹지 그러냐? 손자 손녀들이 몰려와 서로 마생원 무릎에 앉겠다고 다투기 시작한다. 아이쿠 이놈들 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 손녀에게 꽤 많은 역전을 지어주며 이걸로 책도 사고 만난 거 많이 사 묵거라. 그러자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울상을 짓는다. 아버님 글씨 이 사람이 총, 일을 안 하려고 혀서 큰일 났어요. 앞으로 이놈들을 어찌 키우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이에요. 아니, 일을 안 하면 어쩔겨? 마생원은 인상을 쓰며 다락에 있는 커다란 상자에서 꺼낸 전대를 며느리에게 던져준다. 이걸로 우선 급한 불이라도 끄려무나. 그러자 그 화색이 돈 며느리가 아버님, 고맙습니다요. 잘 쓰겄슈. 다음 날은 셋째 딸이 자식들을 끌고 왔다. 아버지, 저 왔슈. 오냐, 왔냐? 애들아, 할아버지께 절안 올리고 뭐여? 아니다, 괜찮요. 그러자 외손자들이 단체로 절을 올린다. 그려, 우리 새끼들 어디 얼굴 좀 보자. 저를 받았으니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소매에서 엽전을 꺼내 한놈한놈 한놈 손에 쥐어 준다 그때 딸이 우는 소리를 하니 아버지 정말 힘들어서 못살 것이오 넌또왜 그려 김서방은 맨날 공부한다고 사랑방에 딸이를 틀고 앉아서 나오지도 않고 겨우 시부모가 주는 몇 푼으로 이놈들을 갈치라니께 너무 힘들구먼요. 마생원은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과거 낙방은 몇 번째요? 네 번째요. 아니, 그러면 이제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남. 사내가 처자식 매여 살릴 국리를 혀도 시원찮을 판에 그놈의 되지도 않을 과거는 개뿔. 마생원은 혀를 차며 다시 다락에서 전대를 꺼내 딸에게 던져준다. 이번이 마지막인 게 그리 알아? 딸이 환하게 웃으며 알겄쇼. 다시는 얘기 안 올게요. 너안 온다고 한게 벌써 몇 번째요? 듣기 싫었는지 딸은 전대를 챙기더니 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린다. 잠시 후 수원댁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영감, 글씨 막내가 저작거리서 시비가 붙어 변참봉 아들 코뼈를 분질러 놨다지 뭐유? 뭐라고? 쌈박질을 혀? 이런 육실얼놈을 봤나? 밖에 나가보니 변참봉 마누라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씩씩거리고 있다. 아니, 이 집은 짬꾼을 키우는 겨 뭐여? 하나밖에 없는 자식? 코를 이렇게 맹그러 놓고 마생원은 우선 두 모자를 살살 달랬다. 내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코뼈 부러진 거는 변상에 들일 틈께 역정을 부시유그려 얼매면 되거슈. 변참봉 마누라 곰곰이 머리를 굴리더니 삼천냥 주시구랴. 뭐유 삼천냥? 마생원은 깜짝 놀랐다. 아무리 콧뼈가 부러졌다고 하나, 시시비비도 가리지 않고 삼천냥이라니. 아니, 그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삼백냥도 아니고 삼천냥이라니. 싫으면 그만두시오. 돈도 많은 집이 그까짓 삼천냥 가지고. 그까짓 삼천냥? 마생원은 참으로 기가 막혔다. 삼천냥이 지나가는 개 이름도 아니고 하지만 어쩌냐 자식 놈이 동원에 끌려가 어떤 수모를 받을지 모르니 한참 신랑이 한후 겨우 이천냥의 합의를 봤다. 마생원은 돈을 건네주고 방으로 와서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돈이 없어도 걱정? 돈이 있어도 걱정이구먼 마생원의 기포가는 한숨 소리에 속절없이 밤이 깊어간다 며칠 후, 갑자기 넷째 아들 며느리가 식전부터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또왜그래 며느리는 마생원을 보자마자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통곡을 하기 시작한다. <laughs> 예, 아가야, 뭔일 땜시 그러는지 어서 말을 해라. 한참을 꼬이꼬이 꼬이 울던 며느리가 만수를 누군가가 유괴해 갔어요. 뭐시? 만수를? 넷째 아들의 장남이다. 언제? 새벽에 소피 보러 간다고 허더니 한참이 돼도 안 오길래 가서 본게 이런 게 통시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며 종이를 건네준다. 종이에는 이 아이는 우리가 데리고 가니께 다시 찾고 싶으면 십만냥을 구해갖고 오니라 만일 관청에 알림은 이 아이 목숨은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님, 얼른 만수를 살려주세요. 마생원은 한동안 그 편지를 읽고 정신이 혼미했다 아버님, 어서 십만 양을 주고 만수를 데리고 와야 해요. 며느리는 손바닥으로 땅을 치며 통곡을 한다. 아버님, 어서요. 그러자 마생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 고개를 저으셔요? 그럼 만수를 그냥 그들 손에 두었다는 거예요? 마생원이 돌아서. 안채로 들어가자 따라온 며느리가 악담을 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왜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아버님 때문이잖여요. 아버님이 돈이 있는 걸 아니까 만수를 데리고 간거 아니에요? 어서 내 자식 살려내요. 내 자식 살려내라고요. 그러자 마생원이 차분하게 며느리에게 말했다. 애야. 지금 손자 손녀만 혀도 서른 명이 넘는다. 만일 이번에 내가 십만 냥을 주고 만수를 데고 온다면, 그것이 소문이 날 테고 더더욱 많은 아이들을 납치해 갈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냐? 그러자 마침내, 그게 다다른 며느리가…… 당신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내 자식 컨티,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겨. 이제는 시아버지에게 "당신이라며 막말, 악담을 해댄다." 마생원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안채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외출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가는 마생원, 아직도 며느리는 마당에 누워 몸부림을 친다. 그런데 이날 외출한 마생원이, 이틀째 강감 무소식이다. 걱정이 된 수원댁이 광가에 알리고 호졸들이 동네 일대를 뒤져봐도 마생원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아들 만수와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조상집이 되었다. 그런데 연흘 후 산적들에게 납치된 만수의 손을 잡고 마생원이 대문을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모두들 마생원이 만석꾼이 되어 돌아왔을 때보다 더 놀라며 황망하게 쳐다보았다. 그랬다. 그날 집을 나선 마생원은 산적들과 인연이 닿을 만한 사람을 수소문하여 직접 산 채로 들어간 것이다. 산적들이 마생원을 잡아 결박하고는, 두목 앞으로 데리고 갔다. 아니, 무슨 배짱으로, 여기 꺼지온 거요? 난 당신들이 납치여간 아이에 할아버지 되는 마생원이라 오, 알고 있쇼 그래야 십만 냥은 준비하시오. 그런데 마세원이 누구인가? 돈한푼 없이 청나라 상인을 구워 삶아, 피단을 뇌상으로산 사람이 아닌가? 마생원은 사력을 다해 산적 두목과 단판을 지었다. 산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이며 장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만약 지금처럼 나쁜 산적 지를 계속한다면 산적 토굴에 본인의 전 재산을 다 써도 좋다는 유서를 써놓고 나왔다고 엄포도 놓았다. 그러니 산적지를 그만두면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눠줄 테니 그 돈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가라고 진심을 담아 설득했다. 처음에는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마생원의 거짓이라고 생각했으나 며칠을 두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두목이 말했다. 저 생원님, 그러면 나도 내가 모아놓았던 재물을 모두 나눠 주것이오.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온 마생원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아낌없이 산적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산채를 떠나는 산적들은 마생원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다시 거짓말처럼 원점으로 돌아온 마생원은. 한가로이 떠가는 구름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차피 두손 쥐고 태어나서 두손 펴고 떠날 것을 이 얼마나 홀가분한가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은 마생원을 대할 때 가식적인 아부가 아닌 존경으로 바뀌어 마을의 큰 어른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만 믿고 있던 자식들은 처음엔 아버지를 원망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고 그날부터 정신 차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자식과 부모를 위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었다 한다. 조선시대 판서 이정훈의 할아버지 아무개가 젊었을 때 산속 절에서 글공부를 하고 있었다. 때는 한겨울 한방눈이 내리고 추위가 매섭고 혹독했다. 한떠돌이 스님이 야윈 몸에 다 해진 옷을 입고 찾아와서는 그 절의 스님에게 저녁밥을 구걸했다. 하지만 스님은 저녁밥은 주었지만 다음날 쫓아내려 했다. 그걸 본 이씨 양반이 그 스님을 불쌍히 여겨 절에 있던 스님에게 부탁했다. 스님, 이처럼 매서운 혹한인데 저 스님이 얇은 옷에 굶주리기까지 했으니 길을 까다 얼어 죽을까 염려스럽소이다. 양식은 내가 델터이니 며칠 더 머물게 했다가 날이 좀 풀리면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침 이씨 양반은 새 옷으로 갈아입었으므로 벗어두었던 옷을 떠돌이 스님에게 주어 입게 하였다. 그뒤 날이 좀 풀리고 추위가 가시자 스님은 다행히 산을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스님은 합장을 하고 몇 번이나 매우 감사해 하며 떠나갔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이시 양반이 상을 당했다. 막 성복을 했는데 한 스님이 찾아와 정중하게 조문을 청했다. 상주는 조문을 받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몰라 의아해했다. 아, 이렇게 스님께서 조문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만 누구신지 여쭈어도 신뢰가 안 될런지요. 그러자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상주님, 혹시 소승을 모르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뉘신지 언뜻 기억이 나지렀는군요. 어느 해 아무 절에서 걸식하러 왔던 중에 생각나시는지요? 소승이 그 중이 없지요. 그때 선비님이 측근히 여겨 절 밥과 옷을 주신 은혜를 잊어. 추위에 굶주린 귀신이 될 뻔한 것을 모면했답니다. 그처럼 하늘같이 높은 은혜에 감동하여 언제나 가슴에 새겨두고 반드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 했지요. 그런데 때마침 상주께서 상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부리나게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몇 자리를 정해놓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소승이 풍수지리를 대강하는지라 가장 길한 땅을 골라드려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주께서 몸소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소승이 일단 가서 길지를 정해두고 오면 그때 함께 가셔서 아예 결정하는 게 어떠하실지요? 그 말에 상주는 어렴풋했던 기억이 뚜렷해졌다. 아이고, 스님, 잘 계셨습니까? 이처럼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시 양반은 풍수지리는 전혀 모르는지라 스님이 좋은 땅을 구해준다니 그 말대로 일단 가서 길지를 정하게 부탁했다. 며칠 뒤 스님은 몇 자리 한 곳을 정하고 돌아와서는 함께 가보자 했다. 상주는 스님을 따라가서 그곳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곳은 평지, 논밭 사이에 있었고, 당의 형세도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상주는 자기가 풍수를 알지 못하고 또 스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로 했으므로 안목이 없는 자신이 판단할 수는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스님의 말에 따라 택이라고 털을 닦았다. 하지만 땅을 본 친척부터 이웃 마을, 일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자리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수풀이 없고 주변도 지저분하고 돌이 이처럼 많은 곳을 몇 자리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모두 한마디씩 상주를 나무라기 시작했다. 상주는 스님의 말을 모두 전적으로 믿으려 했지만 여러 사람이 한 입을 모아 비방을 하니 그도 의심이 들고 걱정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결국 스님을 조용한 구석으로 이끌고가 물었다. 스님. 내가 스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 했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다들 비방을 해대니 마음이 혼란하여 못 살겠습니다. 나는 풍수의 밝은 지견이 모자라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군요. 이를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스님이 잠시, 깊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다. 소승이, 지극한 정성을 다해 찾은 땅이니? 어찌? 조금이라도 소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말들이 떠도니 상주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시면 그곳이 길지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시면 왜자리로 쓰실 수 있는지요? 아, 그렇다면야 너무 좋지요. 그 무렵 무덤의 구덩이를 다 파고 곧 축회, 즉 시체를 묻기 전 무덤의 구덩이 주변을 석회로 다지는 일을 하려 하고 있었다. 스님은 상규와 함께 파놓은 구덩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구덩이의 창을 단단히 닫아 바람 한 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구덩이의 바닥을 조금 더 파니 아래쪽에 네모반듯한 석함이 보였다. 스님이 손으로 석함 뚜껑 한 비퉁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촛불로 비추어 살펴보았다. 석함에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가득했는데 그 안에서 금붕어 세 마리가 헤엄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상주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급히 뚜껑을 닫고는 정과 같이 복구하고 흙을 파낸 곳을 단단히 다졌다. 구덩이의 창을 열고 나와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비방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축해하도록 했다. 많은 사람이 단호한 그의 모습을 보고 다시는 감히 다른 말을 못했다. 이윽고 구덩이를 완성했다. 장례가 끝나자. 스님이 떠나가면서 상주에게 말했다. "소승은 상주님의 은덕에 감동하여 최고의 길지를 찾아들여 상주님께도 복이 되고, 자자손손 지위가 높고 귀해지게 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좋은 기운이 조금 새어나간 듯 싶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40년 뒤면 좋은 기운이, 다시 모일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눈이 트이고 복이 와서 급제자 세 명이 나와 크게 현단할 것입니다. 과연 그로부터 사십여 년뒤 이씨 양반의 손자 삼형제가 모두 급제하였다. 승은가운 벼슬이 복당에 이르렀고 정운과 이군이 모두 청경에 이르나 대대로 큰 복을 받았다 한다. 발의 동쪽에 치우친 한 고울은 인심이 매우 거칠어서 살인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그래서 임금이 보고를 받고 걱정되어 대신들과 의논하고 있는데 공명 정직하기로 이름나 있는 어면이 이 고울 관장으로 가서 다스리겠다고 자원했다. 곧 어면은 이 고울 관장으로 임명되어 임금의 격려를 받고는 당일로 부임해 갔다 며칠 만에 고을 지경에 들어서서 마중 나온 아전들의 호의를 받으며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집에서 부인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현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심히 쳐다보니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울음의 진정 슬픈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으며 얼굴 또한 진심으로 슬퍼 우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마중 나온 아전들에게 은밀하게 말했다. 아전은 울고 있는 저 부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라. 예, 나으리, 오늘 아침 갑자기 원인모를 병으로 사망하여 울고 있는 것이옵니다. 아전이 이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어. 이렇게 알아낸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어면은 아무 말 없이 관하로 들어가서 관장 부임 절차를 마친 뒤에 아전들의 인사를 받았다. 이때 어면은 아전들에게 각각 몇 마디씩 질문을 해보고는 영리하다고 판단되는 한 아전을 조용히 불러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내 오는 길에 수상한 상가집을 지나치는데 내 예감으로는 매우 일반적이지 않으니 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3일 이내에 남편이 죽어서 울고 있던 그 부인의 주위를 살피고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세세하게 적어 내게 보고토록 하라. 이렇게 엄명하니 명령을 받은 아저는 그날부터 통곡하던 부인의 집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도무지 무슨 단서를 찾을 수가 없고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자 아저는 환장이 맡긴 업명에 아무런 소득이 없자 괴로워했다. 이때 고민하는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무슨 문제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느냐고 물었다. 아니, 이번에 새로운 관장이 얼마 전에 남편이 죽은 저 집을 철저하게 조사해 오라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으니 답답하네 그려. 이 얘기를 들은 아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여보, 그렇다면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해보구려. 죽은 남편의 이마 위 정수리에 바늘자국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꼽에 못자국이 있는지 시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고 일러주었다. 아저는 그 길로 관장에게 달려가 현명한 자신의 아내가 일러주었다고 자랑하면서 그대로 보고했다. 얘기를 들은 관장은 얼른 가서 정밀하게 검시토록 했다. 죽은 남편을 정밀검시해보니 과연 울고 있던 부인이 죽은 남편 머리 정수리에 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다. 그리하여 아전의 아내가 일러준 말과 같이 부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편 머리의 혀를 바늘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건이 밝혀진 뒤에 엄현은 앞서 이것을 보고한 그 아전을 다시 불렀다. "너의 아내가 처녀로서 너와 처음 결혼한 아내냐?" "그렇지 않으면 한번 결혼했던 후처냐?" "또는 즉실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아전은 얼마 전 상처하고, 지금 아내는 남편이 사망해 과부로 있다가 자신과 재혼한 후처라고 대답했다. 곧범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아전의 후처와 앞서 울고 있던 부인을 모두 불러 엄하게 문처하니 두 여인은 오랜 친구였으며 친구 남편을 꼬드겨 간통한 사실이 밝혀져 그분을 못 이겨 남편에게 독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에 몸과 머리에 혈에 바늘과 못을 찔러 죽게 했다고 자백했다. 아전에 후처도전 남편이 친구 남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눈치채고 본인을 죽이려 해서 독한 술을 먹여 배꼽에 못을 쳐서 죽게 했다고 자백했다. 이들은 평상시 농담 삼아 남편이 바람을 피면 목과 바늘로 죽이자며 곧잘 농담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관장 엄면은 일타이피로 부여인의 죄를 밝혀냈으며 이들은 그 죄가 너무 잔인함으로 밤새 매를 쳐 죽게했다. 이에 이 고을 사람들은 엄연의 명석한 추리력에 감탄하고, 아무도 죄 지을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니 이후로 고을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단다. 오늘은 김선달 앞에 봉 자가 붙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선달은 서울 장안을 자주 드나들었다. 한 번은 사람들로 붐비는 장터로 구경을 나섰다. 그런데 장터 한쪽에 닭장이 서서 온갖 닭들이 우글댔다. 김선달이 닭장 속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유난히 살이 포동포동하고 털에 윤기가 흐르는 닭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김선달은 시치미를 뚝대고 닭장수에게 물었다. 주인장, 이게 무슨 날짐승이요? 거참, 통통한 게 보기 좋구만. 그 말을 듣자 주인은 눈을 크게 뜨며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에 얼치기가 많다고 하더니만, 이런 놈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구나. 닭도 못 알아보는 걸 보니, 꽤나 어리석은 놈인가 보다. 주인은 김선달이 얼치기인 줄 알고 골려먹을 셈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봉이요. 난데없이 닭을 봉황새라고 속인 것이었다. 뭐, 봉이라고? 어허, 말로만 듣던 봉황새를 여기서 제대로 보게 되었군. 그래, 그 새도 파는 것이요? 물론이요. 팔지 않을 거면 뭐하러 장터까지 가지고 나왔겠어. 주인은 이제 제대로 걸려들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값은 얼마나 받을 생각이요? 열 양만 내시오. 닭은 한 양씩 받고 팔고 있지만 봉은 닭보다 훨씬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에 열곱은 더 내야 한다는 게 주인의 주장이었다. 김선달은 값을 깎을 생각도 않고 주인이 달라는 대로 열량을 고스란히 건네주고 닭을 샀다. 그리고는. 곧바로 광가로 달려갔다. 김선달은 광가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에게 품에 안고 온 닭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가 방금 귀하디귀한 봉황을 구했는데 이것을 사또에게 바치려고 하오. 그러니 사또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그리하여 김선달은 닭을 가지고 사또 앞에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천지개벽을 한들 닭이 봉이 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김선달은 사또를 희롱한 죄로 곤장 열대를 맞았다. "사또, 억울합니다. 맹세코, 저는 죄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곤장을 다 맞은 김선달이 눈물을 질근거리며 사또를 향해 하소연을 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닭을 봉이라고 속인 죄가. 얼마나 중죄인데 죄가 없다는 것이냐. 저는 그저 닭장수가 봉이라고 하기에 닭값에 열 배를 치르고 샀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자 사또가 고개를 자욱거리며 물었다. 뭐라고? 분명 닭장수가 봉이라고 했단 말이냐. 예,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왜 닭값에 열 배나 치렀겠습니까? 음, 그래, 사또는. 제복 영민한 사람이어서 상황을 금방 눈치채고는 탁장수를 불러들이게 했다. 내가 달글 봉이라고 속여 열량을 받고 판게 사실이냐? 볼기를 맞아 얼굴에 잔뜩 복이 오른 김선달이 노려보고 있는 터라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탁장수는 사실대로 고하고 말았다. 사토가. 김선달을 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저자가 저를 속여 공매를 열대씩이나 맞았으니 저도 그 대가는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닭값에 열배를 주고 가짜봉을 샀듯이 저자에게 제가 맞은 곤장의 열배인 백대를 쳐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저자에게 준 열량의 열배인 백량을 지불하라고 판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공정할 듯 싶습니다. 결국 박장수는 거의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 것이 분명한 권장 백대를 포기하고 김선달에게 백량을 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뒷날 이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국 각지에 퍼져 사람들은 김선달의 이름 앞에 봉이라는 별칭을 붙여서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리숙하여 무엇이나 빼앗아 먹기 좋은 사람을 농으로 일컬을 때봉 잡았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해풍군 정여주는 나이가 마흔세 살임에도 매우 가난해 의탁할 곳이 없었다. 세 번이나 아내를 여의었는데 줄줄이 딸 셋만 두었을 뿐. 제사를 지낼 아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영양 위의 증손으로서 본가 조상들을 받들뿐 아니라 노름과 현덕 왕후 권씨, 노름 왕후 송씨 등 신주 3위를 모셔야 했다. 하나 제수조차 장만할 능력이 안 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니 집에 있으면 마음 속에 늘 걱정근심이 떠나지않으니 매일 이웃에 사는 친구 병마절도사 이진경의 집으로 가서 노름으로 소일하곤 했다. 이진경은 판서 이준민의 손자이며 당시 당하관 무사였다. 둘은 날마다 만나 해풍과 같이 노름을 했다. 하루는 해풍이 노름하던 중에 문득 말을 꺼냈다. 여보게, 내가 간절히 할 말이 있는데, 자네가 들어줄 수 있겠나? 자네와 내가 이리도 친한데, 무엇이 그리 어려운 청이 어디 있겠는가? 얼른 말해보게나. 해풍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여러 대 제사를 지내야 할뿐 아니라, 지존의 신의도 받들어야 한다네. 그런데 지금 내가 호라비로 사는 데다. 아들도 없으니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제사가 끊길 것이네. 이 어찌 기막힌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해본 바. 자네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처한 사정을 누가 이해해주겠나 싶어 어렵게 입을 열었다네. 자네가 내 사정을 불쌍히 여겨 나를 자네의 사위로 삼아줄 수 없겠는가? 순간 이진경은 얼굴을 붉히고 크게 화를 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 지금 진담인가 농담인가? 내 딸은 이제 올해 열다섯인데, 어찌 50이 다된 자네가 내 딸을 짝으로 달란 말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 같은 말을 내뱉을 수 있겠는가. 자네 말은 망언이네 망언. 다시는 이같이 몰지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입밖에 내지도 말게. 에이, 어서 돌아가게. 해풍은 너무도 부끄러워 얼른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 이후로는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십여 일이 지난 밤 이진경은 평소와 같이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마당이 떠들썩하더니 먼 곳으로부터 경필즉 임금이 거동할 때 경호하기 위해 통행을 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복 입은 사람이 이진경의 집으로 들어와 말했다. "대가 임금님이 타는 소리가 그대 집에 행차했으니 즉시 나와 맞이하라." 이진경이 땀짝 놀라 허둥지둥 내려와. 마당에 엎드렸다. 조금 있으니 나이 어린 왕이 대청 위에 오르더니 말했다. 그대는 조금 더 가까이 내 앞으로 오라. 정아무개가 그대 딸과 혼이 나려는데 그대 뜻은 어떠한가? 이인경이 엎드려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가르침을 내리시는데 소인이 어찌 감히 거역할 수 있겠나이까? 다만 소신의 딸 아이가 아직 열다섯 살도 안 되었고 정 아무개는 제 딸보다 서른 살이나 많으니 어찌 배필이 될수 있을까하여 심려가 되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뭐 그리 중요하오. 내 말을 듣고 반드시 성원시키는 것이 좋겠소. 그 말만 남기고 임금은 궁으로 돌아갔다. 몹시 황당해하다 깨어난 이진경은. 즉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내 역시도 촛불을 밝히고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직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웬 일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도 해괴한 꿈을 꾸어 당장 달려왔소. 이진경이 꿈속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니 아내도 놀라며 말했다. 아니. 저도 같은 꿈을 꾸어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싶었는데 당신도 같은 꿈을 꾸다니요 이는 우연한 꿈이 아닌 듯 싶으니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꿈은 허황한 것이니 어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긴 하오만 워낙 생시인 듯 싶어서 그런데 십여 일이 지나자 이진경은 또. 몸을 꾸었다. 임금이 또 수레를 타고 찾아왔는데, 이번엔 안색이 좋지 않았다. 전에 짐이 아껴 한 것을 그대는 왜 아직도 받들어 해하지 않는가? 논란 이진경이 황급히 몸을 굽혀 사죄하듯 말했다. 마마의 뜻을 삼가마땅이 잘 해하려 행하겠나이다. 이진경이 잠에서 깨어나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또 같은 꿈을 꾸었어. 이번엔 임금님이 역정을 내는 게 아니겠어. 이는 필시 하늘의 뜻인가 보. 하늘의 뜻을 어겨 큰 재앙이 내릴까 두렵소.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소? 아무리 꿈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 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자식을 가난뱅이, 당신 친구에게 주는 것이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게다가 그 자는 세 번이나 혼이 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임금이던 하늘이던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진경은 꿈이 신경에 쓰여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편하지가 않았다. 다시 며칠 후 고민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꿈에 임금이 수레를 타고 나타나 말했다. 지난번 그대에게 짐이 하교한 것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사람은 자네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대에게많은이로만줄 사람이다. 내가 그토록 누차 하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역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가? 한번더내 말을 어긴다면... 큰 화를 내리겠노라. 이진경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다시 엎드리며 대답했다. 마마, 삼가 성교를 받들겠나이다. 그러자 임금이 또 교시했다. 이는 그대 탓만은 아니다. 그대 처가 완고하여 네 명을 받들지 않은 탓이니 당장 그대 처에게 그 죄를 물어 다스리겠노라. 그리고는 큰 소리로 철을 잡아오라고 명을 내렸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마당에 형구를 늘어놓고 아내를 잡아왔다. 임금이 죄를 따졌다. 너의 남편은 내 명령을 따르려 하는데 너는 그럴 수 없다고 내 명을 받들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냐? 너에게 곤장 다섯 대를 벌어 놓아. 그리고는 형벌을 집행하라 명하자. 매질을 했다. 이진경의 아내는 그제서야 벌벌 떨며 애걸했다. 잘못했사옵니다. 더 이상 어찌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임금은 마침내 벌 주기를 멈추고 궁으로 돌아갔다. 이진경은 놀라서 깨어나 바로 안방으로 갔다. 아내도 전처럼 방금 꿈을 꾼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릎을 어루만지며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진짜로 무릎에 매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여보, 더 이상은 안 되겠소? 이러다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겠소? 꿈에서 말한대로 행합시다. 그제서야 아내도 두려운 마음에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해풍에게 사람을 보내 잠시 다녀가라는 전가를 보냈다. 해풍은 면목 없는 표정을 지으며 놀러 왔다. 이진경이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여보게, 지난번 그일 때문에 많이 서운했나 보구려. 미안하이. 아닐세. 나라도 그랬을 것이네. 나야말로 미안하네. 그러자 이진경이 해풍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천번 생각하고 만번 헤아려 보았네.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자네의 그런 곤궁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었네. 비록 내 딸의 삶을 그르친다 하더라도 자네 집으로 시집을 보내기로 마음을 정했네.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더 이상 어찌 다른 의논이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사주 단자는 서로 요청할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쓰는 게 좋겠네. 그리고는 준비한 대나무 조각 한 폭을 주며 사주 단자를 쓰게 했다. 이어 앉은 자리에서 달력을 기정여 좋은 날을 택이라고 서로. 굳게 약속을 한뒤 사주 단자를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일어나 부모에게 말했다. 지난밤 꿈이 참 이상했어요. 아버지 노름 친구 정생이 갑자기 용으로 편하여 저에게 당신은 내 아들을 받으라 라고 말하더니 글쎄 제 치마로 새끼 용 다섯 마리를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제 치마폭에서 구물구물했지요. 그런데 주고받을 때 새끼 용한 마리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참 이상도 하지요? 부모가 딸의 얘기를 듣고는 서로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이진경의 딸은 정씨 가문으로 시집가게 되었고 해마다 사내 아이를 낳아 다섯이나 되었다. 그들은 모두 장성하여 차례로 과거에 급제했다. 일남과 이남은 판소에 이르렀고 삼남은 대사관, 사남과 원남은 옥당벼수를 했다. 그니 마손자도 나아 해풍 내외가 살아 있을 때 급제했고 그 사위들 또한 급제했다. 해풍은 아들 다섯이 모두 등과했기에 풍계가 한 단계 올라가 악영이 되었다. 그는 90여세까지 장수하였고 손자와 증손자까지 집안에 가득하니 그 성대한 복록은 세상에 비할 바가 없었다. 그런데 불행히 다섯째 아들이 서장관으로 영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청나라 만주 봉황성의 문을 나오지 못한 채 주고 관속 시신으로 돌아왔다. 과연 굶속 일이 딱딱 맞아 떨어졌다. 해풍에 사는 것이 공공할 때였다. 오랜 친구의 집에 갔는데 마침 점괘를잘 보는 스님이 있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 앞날에 대해 물었지만 해풍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친구가 말했다. 여보게, 저 스님이 관상을 보는 방법이 신이 아니? 한번 물어보지 그러나. 해풍은 나처럼 빈궁한 사람이 관상을 받자 무슨 이로움이 있겠나?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러자 스님이 그런 해풍을 눈여겨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지금은 비록 저리 공공해도 앞으로 복록은 무궁할 겁니다. 처음에 공공했다, 나중엔 형통해져 오복을 두루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저분의 복록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집안을 일으킬 부인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뒤 과연 그 말대로 된 것이다. 해풍이 첫 번째 장가를 갈 때였다. 혼인 예식을 올린 저녁, 꿈에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루 위에 혼례식을 위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으나 신부가 보이지 않았다. 개어나 괴이하다 생각했는데 과연 아내를 여의었고 두 번째, 세 번째 혼인날 역시 이상한 꿈을 꾸고 난 뒤로 모두 사별했다. 그뒤 혼인은 아예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강포에 쌓여있는 아이가 강물에 떠가고 있어 꺼내보니 이진경의 딸이었다. 그 아이가 그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너무도 친근하여 남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공과 스님의 말을 취합하여 고민 끝에 이진경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무릇 모든 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진경의 꿈 속에서 명령을 내린 임금은 단정이었다. 조리금호 임명수가 젊었을 적에. 성격이 매우 소탈하고 기품이 흐르며 호탕하니 누구와도 잘 어울리며 모든 이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는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즐겨 익혔고 책 읽기를 좋아하니 문장력 또한 뛰어났다. 어느날, 나라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공문이 붙자 과거를 보러 한양 길에 올랐다. 그는 서당 친구 둘과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가는데 중도에 흰 휘장을 내린 가마가 뒤따라 오는 것이었다. 가마 뒤에는 얼핏 열여덟 아홉 살쯤 되어 보이는 여정이 따르고 있었는데 얼굴이 잠옷 예쁘고 길게 따온 머리가 발뒤꿈치까지 내려왔으며 몸매 또한 간드러졌다. 그녀는 가마를 따라오다 말 앞을 지나면서 그모 쪽을 길끔 돌아보았다. 한, 심혈리가 못되는 거리쯤 가더니 그 종이 또 그모를 향해 뒤돌아보았다. 그것을 본두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 우리 셋중 자네 용모만 특출난 것도 아닌데, 저 여인이 자네만 여러 번 돌아보니, 무슨 까닭일까? 금그 모가 웃으며 말했다. 글쎄, 그건 나도 잘알 수가 없구만 그래. 조금만 더 가면 앞에 큰 마을이 있었는데 가만은 그 구물구불한 길로 들어갔다. 금그 모가 두 친구에게 말했다. 여보게, 자네들 먼저 저 점사에 가서 기다려주게나. 나는 내일 곧... 날이 밝으면 따라가겠네. 두 사람이 서로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꾸짖는 투로 말했다. 아니 여보게, 사대부가 어찌 과거길에 길가는 여자에게 혹해 일행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바꿀 수가 있나? 이 같은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금원은 그저 웃기만 할뿐 대꾸는 하지 않았다. 그는 종을 재척해 말을 몰게 했다. 가마가 갔던 구불구불한 길가 동네에 이르니 소슬대문이 나타났다. 금호는 종과 함께 문 안으로 들어가 말에서 내렸다. 말을 기둥에 묶어두게 하고 섬돌 위로 올라갔다. 계시오? 하지만 방문은 닫혀 있었고 마루에는 고얀 먼지가 가득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윽고 아까 보았던 그 여종이 돗자리와 화구를 들고 안채에서 나왔다. 행낭방에 돗자리를 펴고 앞에 화구를 놓더니 금모에게방 안으로 드시라고 청했다. 금모가 웃음 지으며 말했다. 너는 내가 따라 올라올 줄 어찌 알고 이것들을 마련해 놓았느냐. 이 정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세 번이나 돌아보았는데 오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이었다. 잠시 쉬고 계시면 저녁밥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초촐한 저녁밥을 내왔고 밥을 다 먹자 설거지까지 마치고 들어오겠습니다. 하원은 상을 들고 나갔다. 잠시 있다가 그녀가 들어오더니 방한 구석에 앉아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다. 금원은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여 그가닥을 물었다. 아니 그대는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가? 그러자 그녀가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제가 모시던 주인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모년에 모댁 따님에게 장가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친정 부모를 배로 갔다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갑작스런 돌풍에 가마 휘장이 거쳤지요. 때마침 그 곁을 지나던 완악한 중놈이 부인의 미모를 엿보고 외람되게도 음탕한 마음을 품고 가마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부인을 강제로 욕보이고 주인님까지도 살해했지요. 그 뒤로도 부인은 그 중놈을 놓치 못하고 아직도 이 집에 끌어들이고 있으니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하지만 한 여자의 몸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선비를 지금껏 찾아 복수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그럴 만한 인물을 만나지 못했지요. 그러다 오늘 마침 선비님을 뵙고 마음을 정했지요. 제가 좋은 활과 굳센 화살을 몰래 구해놓고 기다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세 사람이 함께 갔는데 하필이면 왜 나를 골랐느냐? 왠지 선비님의 풍모가 강건하고 이 일을 좋게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놈은 지금 어디 있느냐? 마침 저방 안에서 부인과 놀아나고 있었죠. 금원은 즉시 화살을 활 시위에 걸고 여종을 시켜 앞에서 인도하게 했다. 살며시 문을 비스듬히 열고 엿보니 촛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금호는 벽에 몸을 바싹 붙이고 그 중을 향해 활 시위를 당겼다. 중놈은 옷을 풀어젖히고 가슴을 드러내고는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서 부인을 희롱하고 있었다. 그 모는 순식간에 중놈을 향해 활 시위를 놓았다. 날아간 화살이 중놈의 가슴에 명중했다. 중놈은 외마디 비명을 크게 한번 지르고는 그대로 쓰러졌다. 그리고 다시 부인도 서려하니 여정이 말리며 말했다. 소행은 비록 저러하지만, 그래도 제 상전입니다. 제 손에서 죽게 할 수는 없으니 스스로 죽게 해 주십시오. 그냥 버려두고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금오는 당기던 활을 놓고 여종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이제 마음이 편하느냐? 여종이 금오에게 말했다. 선비님, 이제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소인을 이대로 내치시지 말아 주십시오. 선비님을 따라가서 첩이든 종이든 되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여종은 황급히 행장을 꾸려 급히 금원을 따라나갔다. 여종과 함께 말을 타고 반리쯤 갔을 무렵 그녀가 말했다. 선비님, 잊어버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집으로 다시 가서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그러게나. 금원은 말을 멈추고 기다렸다. 얼마 안 있어 그집 쪽에서 불빛이 사방으로 일어나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찔렀다. 여자는 곧 돌아왔다. 다시 전처럼 같이 말을 타고 내달려 점사에 이르렀다. 동행했던 두 친구가 보니 그 여자를 데려오는 것을 보고는 조롱하듯 우지지며 말했다. 이 사람아, 과거를 보러 가면서 여자를 끼고 오다니 불기람이 막대할세. 왜 그러는가? 하지만 금오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마침내 서울의 상경에 객점에 묵었고 여정을 내간에 머물게 했다. 그들은 아침에 마지막으로 과거 용품들을 정돈해서. 과거장에 들어갔다. 드디어 과거를 치르고 발표가 났다. 금호 그 이명수는 친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게 장원급제했다. 여 정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했다. 3일 육아 후 그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모친을 만나 배웠다. 모친은 이러저러한 사연을 듣고는 아들을 크게 칭찬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사람 댐댐이가 비천한 사람 같지 않아 첩으로 삼도록 허락했다. 여종은 얼굴이 예쁘기도 하지만 성격이 온순하고 선량하고 공손했을 뿐 아니라 총명하고 지혜가 많아 집안의 힘든 일을 마다 않고 처리했으며 모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 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시고 서로 더불어 화목하고 즐겁게 살다가 일생을 잘 마쳤다 한다. 함경도 어느 한 작은 고을에 사는 한 농부가 자고 일어나니 자기 집 말이 없어졌다. 코피를 떼고 밤 사이에 들에라도 나갔나 하고 집 근처 들판을 찾아봤으나. 말은 보이지 않았다. 농부는 기가 막혔다. 그리고 측은하기도 했다. 그것은 그 말이 예사말이 아니라 왼쪽 눈이 먼 장애를 가진 말이었기 때문이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 왼쪽 눈이 안 보이는 말이었다. 오래도록 그 말을 부리다가 보니 눈이 먼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농구는 이 마을, 저 마을로 자기 집 말을 찾아다녔다. 어떤 도둑이 자기 집 말을 도둑질에 가지 않았나 해서였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그리 모지 않은 어느 마을에서 뜻밖에도 그 자기 말을 발견했다. 마곡간에 메어 있는 말은 틀림없는 자기 집 말이었다. 가까이에서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틀림없는 자기 집 말이었다. 그래서 농부는 그집 주인을 찾아서 말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했다. 여보시라요. 저 말은 내 말이 틀림없으니 돌려주시라요. 부탁입니다. 아니 이 놈이 어둠에서 개벽떡이 같은 허소리를 하고 있지비 그러며. 그집 주인은 이 농부를 실성한 놈이라면서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집 주인은 도리어 이 농부를 우격다짐을 하고는 집 밖으로 내쫓았다. 농부는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말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몇 가지 호되게 맞았으니 분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사또를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다. 사또, 이러이러하오니 제발 말을 돌려받게 해주시라요 "오냐, 아직은 내 말이 사실인지도 알수 없으니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여 시비를 가리게 씀둥." 이리하여 사또는 이두 사람을 불러서, 재판을 하기로 했다. 사또가 먼저 농부에게 물었다. 그 말이 어김없이 내 말이렸다. 예, 사또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지금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그 말이 내 말이라고 했더랬나? 예, 사또님.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공연히제 집에 와서 자기 말이라고 우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다시 농부에게 물었다. 그 말이 내 말이라고 했는데 그럴 만한 표적이라도 있겠나? 농부는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금방 밝은 얼굴로 대답을 했다. 예, 사또님, 있습니다. 우리 집 말은 분명히 한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너에게 묻겠어. 너희 집에 있는 말은 눈이 멀었갔나, 멀지 않았갔나.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겉으로 보아 눈이 먼것 같지는 않았지만 진짜 주인이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눈이 먼 것은 풀림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중에 잘못되어 자기의 도둑질이 탄로나면 안 되겠으니까 자기도, 진짜 주인처럼 대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예, 사또님. 제집 말도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집 말은 어느 쪽 눈이 멀었더랬나? 이 소리를 듣자 그 사람은 가슴이 뜨끔했다. 잘못하면 진짜 말인자와 대답이 엇갈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왼쪽이냐, 바른쪽이냐, 둘 중에 어느 것이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중 하나를 가려 대답을 할 도리가 없었다. 진짜 말 임자에게 먼저 물었으면 그대로 따라 대답할 수 있을 텐데, 정말 큰일이 났다. 예, 사또님, 저희 집 말은 바른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 대답에 한 치도 어김이 없갔디. 예, 어느 어른의 앞이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갔습니까? 사또는 이번에는 농부에게 물었다. 그럼 너희 집 말은 어느 쪽 눈이 멀었더랬나? 예, 잃어버린 제집 말은 왼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 대답에도 어김이 없갔나? 예, 분명 왼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못 갔어. 너희 집에서 이 사람 집으로 가는 길은 몇 개나 있음둥? 사또님, 제가 말을 찾아가 보니 이 사람 집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그 길가에 논이나 밭에 무슨 곡식이 심어져 있었음둥? 사또는 점점 이상한 질문을 했다. 농부는 오이가 없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 길 양쪽에 눈은 없고 바뿐이었으며 온통 콩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응, 알겠어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같이 가보지비. 사또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두 사람을 데리고 말을 잃어버린 사람의 집으로 갔다. 농구는 앞장을 서서 가면서도 사또가 무엇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가자는 것인지를 전혀 몰랐다. 궁금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윽고, 그들은 말을 잃어버렸다는 농부의 집으로 갔다. 너희 집을 알갔어? 이번에는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을 따라, 내 집으로 가보지비. 사또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앞장을 서서 그 외길을 걸어갔다. 과연 그 길가 에는 밭밖에 없고 그 양쪽 밭에는 콩잎이 우거져 있었다. 그런데 사또 는 뒤따라오면서 양쪽의 콩잎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렇게 얼마 동안을 따라오던 사또가 앞서가는 두 사람을 불러 세웠다. 이제 너희들 둘 중에서 누가 진짜 말 임자인가를 알겠어 그러며 불을 향해 호통을 쳤다. 그래도 바른대로 되지 못하갔나? 사또님, 그 말은 틀림없이 제 말이 옳습니다. 농부가 대답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 즉 도둑도 자신있게 말했다. 사또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분명 제 말입니다. 그러자 사또는 도둑을 보고 큰 소리로 호령을 내렸다. 너 이놈, 그래도 거짓말을 하네. 바른대로 대지 못하갔나? 사또님, 너무합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도둑은 서슬이 시포롭게 잡아떼었다. 너 이놈, 듣거라. 내 말은 분명 바른 쪽 논이 멀었다고 했지 않았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됐어. 내 눈으로 이 양쪽 밭, 콩잎을 자세히 보라요. 콩잎 사기를 물어뜯은 흔적이 어느 쪽에 있겠나? 말해보기요. 도둑은 "그래도 못 알아듣고 콩잎 사기를 한참 내려다 보더니, 바른쪽 밭에 콩잎을 뜯어먹은 흔적을 발견했다." 예, 사또님, 바른쪽 콩밭에 잎사귀를 뜯어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너 이놈, 그래도 내 죄를 뉘우치지 못하겠음 둥. 아니, 사또님, 죄라뇨, 제가 공잎 사기를 땄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사또는 포로화를 냈다 내가 이 농부의 말을 도둑질하여 이 길로 갈 때, 그 말이 이 콩잎을 따먹은 것이야. 내 말대로 그 말이 바른쪽 눈이 멀었다면 바른쪽은 보이지 않으니까, 콩잎이 있는지…… 모를 것아니갔어 왼쪽 눈은 보이니까 왼쪽 콩잎을 따 먹어야 하는데, 내가 대답한 것처럼 바른쪽 콩잎을 따 먹었으니, 그 말은 농부의 말과 같이 왼쪽 눈이 먼 것이 분명해. 그래서 이처럼 바른쪽 콩잎만 따 먹은 거이야. 그래도 도둑질을 안 했다고 잡아뗄 작정이냐? 사또가 이렇게 이치에 맞는 판결을 내리자, 도둑도, 그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사사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을 용서해 주시라요 이리하여 사또의 재치있는 재판으로 농부는 잃어버렸던 말을 도로 찾게 되고 도둑은 그날로 곤장과 옥에 갇히게 되었다 한다 가정 맹호호 독할가 정사정, 사나울맥, 어조사, 어, 호랑이, 어. 여기서 가정, 즉, 가혹한 정치란 관리들이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한다는 뜻의 말로써 이는 곧 포악하고 무분별한 정치제도는 짐승의 왕이라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뜻이다. 멀리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술에 위에는 공자가 온화하고 평안한 얼굴로 점잖게 앉아 있었다. 옆에는 공자를 중심으로 몇 사람의 제자가 그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동하고 있는 그곳에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었고 태산이 한결 높이 솟아 있었으며 근처는 죽은 듯 고요했다. 일행은 얼마 후 여인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그 울음소리는 근처 묘지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공자는 이상이 여기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울음소리는 참으로 비통하고도 애절해서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것이었다. 공자는 그녀에게 예의를 표하고 난 다음 제자인 자로를 시켜 까닭을 묻게 했다. 몹시 슬퍼 보이십니다. 무언가 거듭해서 슬픈 일이 생기신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근처는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옛날 저의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물려 돌아가셨는데, 곧이어 저희 남편도 호랑이에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까지 잡아먹혔답니다. 아니, 이곳은 그렇게 위험한 곳인데, 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으면 관원들이 무서워서 들어오지 않아, 마구 뜯어가는 세금을 재촉 받을 걱정은 없으니까요. 공자는 이 말을 듣고 깊이 느끼는 바가 있어. 통행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잘 들어더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느니라."